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치튜드의 숨예진 강사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도요, 여러분들이 활용하기 좋은 툴을 좀 소개해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강의하실 때 순서를 정해서 어떤 분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거나 또는 차례대로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럴 때 여러분 순서 어떻게 정하세요? 아, 그냥 지목을 하시나요? 아, 누구누구님 얘기해보세요. 누가 한번 해볼까요? 누구 학생 한번 해보시겠어요? 혹시 이렇게 하시나요? 이것도 좋긴 한데요. 아주 자연스럽게 게임을 활용해서 순서를 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같이 화면을 볼까요? 바로 회전판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 회전판 사이트는요, 뭐 제가 직접 개발한 건 아니고요, 제가 밑에 링크를 한번 걸어 놓을 건데요, 이 회전판 사이트를 보시면 수강생들의 이름을 이렇게 미리 써놓을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미리 써놨죠. 이렇게 추가를 하시려면 엔터를 누르시고 이런 식으로 수강생들의 이름을 미리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쓰면 어때요? 회전판이 마치 눈앞에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화면을요, 수강생들과 같이 화면 공유를 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시간 우리 지난번에 했던 내용 한번 리뷰해 볼까요? 어떤 분의 의견을 들어볼까요? 아, 다들 부담스러우시죠? 그럼 제가 한번 순서를 이 회전판을 돌려서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이 화면을 공유해 주시고 여기 가운데 흰색 버튼을 눌러주신 거예요. 자, 클릭. 와, 손현준님께서 당첨이 되셨네요. 그러면 손현주님이 걸렸지만 기분이 나쁘지 않게 축복을 해주는 그런 느낌으로 해주고요. 여기 보시면 클로즈를 누르면 손현주님이 그대로 있고 리무브를 누르면 손현주님이 사라지고 다시 또 돌릴 수 있습니다. 순서를 그 다음 거 정할 때는 손현주님 빼는 게 좋겠죠. 혹시 중복될 수도 있으니까. 그럼 리무브를 하시고 손현주님이 사라졌죠? 그 다음에 또 돌릴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회전 돌림판 사이트를 미리 옆에 열어놓으시고 세팅을 다 해놓으시고 이름까지 또는 뭐 꼭 이름이 아니어도 좋죠? 예를 들면 어떤 단어들, 뭐 배웠던 거.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강사님들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법을 할 때 이런 거 하나씩 배웠다고 생각해 볼게요. 복습하는 차원으로 이거를 돌려가지고, 아, 여러분 리모트 미팅이 어떤 건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하면서 리뷰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 회전 돌림판 사이트 종류가 좀 많이 있는데 제가 이 링크는 밑에 걸어둘게요. 여러분들 회전 돌림판 이 기능을 활용하시면서 재미나게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때요? 아주 쉽죠? 여러분들 재미있게 활용하시기를 바랄게요. 여러분들의 재미있고 유익한 온라인 강의를 위한 강습태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필수입니다. 안녕.